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증오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인 단체들에 이어 타인종 단체들을 비롯한 치안 당국 등 관련 단체들도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매춘 계약서는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한 시도를 상원이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20개국의 디지털 과세 협상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요양원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미국에서 한동안 이어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자문기구가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등락에 연동해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에 이어 타인종 단체들을 비롯한 치안당국 등 관련 단체들도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도 한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자 26일 LA 한인회는 회관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아시안을 향한 혐오 행위 및 혐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국의 산티아고 가족 하원의원과 KYCC, 올림픽 경찰서의 패트리샤 산도발 서장,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 A3PCON, 성소수자 민권단체 이퀄리티 캘리포니아, 그리고 LA 필리핀 아메리칸 데모크래틱, PALAD가 함께 규탄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치안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패트리샤 산도발 소장은 인종혐오 발언을 비롯한 혐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LAPD 산하 모든 경찰서에는 혐오범죄를 전담하는 경관이 있어 전화번호 213-486-6840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It's also important to save any evidence, any paper that was left behind that had a slur on it. 무엇보다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인종의 이유로 상해를 가할 시에는 혐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3PCON의 맨주샤 컬카니 전무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마련된 Stop AAPI Hate의 온라인 신고 센터에서는 3천 개 이상의 아시안 혐오 피해 신고를 받았으며 이 중 250개는 LA 카운티에서 접수되었고 한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혐오 피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리 씨가 참여해 지난해 말 혐오 범죄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혐오 범죄로 인해 경미한 PTSD 증상, 불면증, 그리고 외출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을 느낀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The officer told me no police report, there's no crime here, and he was rushing me off. 아시안 정의추진센터의 종김 변호사는 혐오 범죄 피해를 받게 되면 전화번호 800-867-3640으로 연락하게 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화상담 서비스가 있고 소셜워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 정보는 물론 병원비, 정신상담 서비스나 다른 도움 절차에 대해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주 53지구 미국의 산티아고 하원의원은 아시안을 향한 혐오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기록을 작성해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tolerate that here in Koreatown. We're not going to tolerate that here in LA or across California.
LA 한인회 측은 3월 한 달을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의 달로 지정해 다음 주부터는 관련 포스터와 책자 그리고 호루라기를 타운 내 마켓틀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NBC, KTLA 등 주류 매체들도 참여해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멜라 칼란 법무부 인권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현재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커지는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방수사국 FBI, 연방검사, 지역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이번 성명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이 증가한다는 보도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기 시작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이 인종적 동기에서 촉발된 공격을 점점 더 많이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단체인 Stop AAPI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반아시안 증오 사건이 2,800건 넘게 보고됐습니다. 70% 이상이 말을 통한 괴롭힘 등 언어폭력이었고 물리적 공격이 벌어진 사례도 8%를 넘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증오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사건이 전역에서 최소한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한인이 피해자인 증오범죄 사건이 하루에 한 건 이상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증오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한인 대상 증오범죄 사건은 모두 420건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피해 사례는 위원회가 접수한 전체 증오범죄 사건의 15%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아시아계 상대의 전체 증오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많은 사례는 언어폭력이었습니다. 또 서비스 거부, 적대적인 신체 접촉, 고의적인 기침과 침뱉기 등도 있었습니다.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약국과 식료품점 등 개인 사업장, 공공장소와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순이었습니다. 위원회 소속 만주샤 칼카니 변호사는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대사수는 대다수는 아시아 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집중됐다며 최근에는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아시아 내 호의적인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테일 연방 하원 의원이 위안부를 매춘부로 왜곡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자신은 일본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위안부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강제동원돼 성노예로 착취당한 위안부들을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벌인 여성들로 매도한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가 들끓고 있다며 이를 좌시 에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위안부들이 성노예로 착취당한 후유증으로 성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고 생존자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위안부들의 아픈 진실은 은폐되고 잊혀져 왔다며 추한 역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국 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사태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하버드 교수가 전시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불렀다가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사태가 1990년대 초를 떠올린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가부장적 문화 탓에 오랫동안 경시됐던 일본의 전시 성노예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역사학자들은 일제히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광범위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 극우 교과서와 비슷하다면서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1,900명 이상이 서명하고 하버드대 학생들의 비판 성명에도 수백 명의 재학생이 서명한 사실도 기사에 소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학자들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서명한 어떠한 계약서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한 하버드대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 주최 온라인 세미나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두 세대로 나누어지고 7천 마일이나 떨어진 학생들과 생존자가 줌에서 만나 광범위하게 반박당한 하버드 교수의 주장을 가르침의 순간으로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논의했다고 묘사하면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램지오 교수는 뉴욕타임스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신 램지오 교수가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저펜포워드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위안부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매춘 계약서는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10살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인용한 것도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요커 메인 화면에 실린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기고문에서 석 교수는 동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검증한 과정과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논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던 램지어 교수는 정작 한국인 위안부의 매춘 계약서는 없다고 석 교수에게 털어놨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여성의 계약서를 확보하면 좋았을 텐데 찾을 수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10살짜리 일본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동료 교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던 교수들조차 논문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논문 게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석 교수는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검증 과정을 자세히 전하면서 학문적 자유에는 제대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강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에 사용된 주요 근거들이 증거가 없거나 잘못 인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램지어 교수 논문 파문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하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렸던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전격 철회돼 가족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이 다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영주권 취득 목적의 비자 발급 재개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이민용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발동했는데 이로 인해 해외 수속자들의 가족 및 취업 이민 영주권 비자의 발급 업무가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의해 대부분의 이민 비자가 차단됐었더라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가족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같은 국익에 이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한 고용주들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총 12만 개의 가족 이민 비자 발급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기한은 본래 올해 3월 말까지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폐기돼 비자 발급이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며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제외하는 것을 막고 전 세계의 인재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미국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강경 이민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LA시 거리 청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주 단위에서 2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LA시는 주민들이 웹사이트에 주소를 기입하면 거리 청소 24시간 전에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앱도 론치했습니다. 사우스 LA 캄튼 상업지대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해 목재와 매트리스 공장, 인접한 버스 디포의 여러 버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4시 45분 산타페와 웨버 에비뉴 지점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했으며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상업지대 외곽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인근 아파트 빌딩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택 150명이 화재로 인해 단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H마트가 LA 한인타운 고객감사 이벤트 대상 당첨자 이군차 씨에게 제네시스 세븐티를 전달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이군차 씨는 H마트를 평소 자주 이용해왔는데 이번에 대상의 행운을 얻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니 우리 모두 힘내자고 덧붙였습니다. LA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이번 고객감사 이벤트에서는 추첨을 통해 총 174명에게 풍성한 사은품이 증정됐습니다. 당첨자 공지는 www.hm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닿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미라클의 재생미약이면 많은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를 깨우고 일으키는 미라클 재생 미학. 피부가 놀랍게 변화해갑니다. 타이트닝, 리프팅, 그리고 스킨 레주베네이션. 미라클 재생 미학이 책임집니다.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추럴 웨이를 고집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이제 재생 미학으로 만나십시오. 미라클 재생 미학이 곧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미라클 클리닉. 213-264-1146. 264-1146.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놀스 방향 로스크랜세비뉴 구간부터 파이오니아 블루버드 구간 12에서 17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용 구간 그랜드 비스타 에비뉴부터 7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오늘 110번 놀스와 교차지점까지 7마일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2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번 웨스트와 교차점을 지나 사가스트리까지 이어지는 구간 6마일에서 1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지점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5번 사우스 방향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지점까지도 12에서 19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알라메다 스트릿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됩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지점까지 6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이스트 방향 칼라바사스 로드 구간부터 라스벌지니스 로드 구간까지 16마일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센츄럴 에비뉴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하손 블루버드와 교차점까지 8마일에서 16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도 오늘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롱비치 블루버드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웨스턴 에비뉴와 교차점까지 15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핫손 블루버드와 교차점도 11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점까지 8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 에로 하이웨이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210번 이스트와 교차지점을 지나 헌팅턴 드라이브와 교차지점까지 12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605번 놀스와 교차지점부터 생게브리엘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5번 사우스와 교차지점부터 포레스트론 드라이브 구간도 10에서 15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려는 시도를 상원이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완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임금을 높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원의 예산조정권 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조정은 국가예산과 관련한 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통상적으로 상원의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부양 법안 편입이 예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산 규칙에는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안건은 조정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부양책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대세지만 상원 결정으로 최종 입법안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군사작전인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공습에 대해 백악관은 오늘 미국인 보호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위협이 제기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과 방식을 택해 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공습이 심사숙고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했지 않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공습 목적과 관련해 미국이 국민을, 이익을, 그 지역 우리 파트너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대의 공군 F-15E가 7기의 미사일로 9개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2개의 시설은 거의 못 쓰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작전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공습을 통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20개국의 디지털 과세 협상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 가 내세웠던 핵심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더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미 정보기술기업을 겨냥한 과세에 맞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해왔습니다. 디지털 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프랑스는 디지털 세 논의를 주도해 2019년 7월 유럽에서 최초로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놓고 IT 대기업이 표적이라는 해석 속에 트럼프 정부는 세이프 하버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가 거부해 서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협력을 재건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기술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추구하는 유럽이 반대한 트럼프 시대의 제안을 포기했다며 디지털 경제 조세 제도에서 한 가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세 부과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프랑스와 브루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옐런 장관의 발표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손이 닿는 거리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겨울 폭풍으로 혹독한 한파 피해를 겪은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백신 접종 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미 전역에 대규모 백신 접종 시설을 늘리고 백신 보급을 확대해 지난 5주 동안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접종을 했다며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들이 출현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입원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손을 씻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제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국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의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약속한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만났다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는 백신 접종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이어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2일 29만 9,786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후 6주간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4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7만 2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의 평균치 10만 2천여 명에서 일주일 새 약 3만 명이 줄었던 것과 견주면 감소세에 제동이 걸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사흘간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7만 명은 지난 겨울철 대유행 때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 여름의 2차 유행 당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CNN은 전문가들이 최근 일주일 새 나타난 하향 곡선의 평탄화가 일시적인 이상현상인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문제의 시작인지 분간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규 감염자 증가 이후 몇 주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이 언제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국에서 분석과 예측이 한창입니다. CNN 방송은 이르면 6월쯤 집단 면역의 문턱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특정 전염병에 감염됐다 회복해 자연 면역을 갖추거나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기면서 그 질환의 면역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이 질환의 전파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면역이 없는 사람도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 질환인 코로나19에 대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홍역 등 다른 감염병을 중거로 삼아 이를 70에서 9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70에서 85%를 추정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CNN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내놓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추정치를 근거로 삼을 경우 6월쯤 이런 집단 면역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가 많이 나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요양원의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요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3만 천여 곳의 요양원에서 이달 초까지 16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미 연방 통계자를 분석했더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요양원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요양원의 신규 확진자 수는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체의 감소율을 두 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이번 겨울에 정점을 찍었는데도 요양원의 사망자 수는 65% 이상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초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450만 명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10만 명은 2회 접종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감염 건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취임 36일 만에 공약의 절반인 5천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address that challenge, we're going to launch a massive campaign to educate people about vaccines, that they are safe and effective, and where to go to get those shots in the first place.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세 번째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한 존슨앤존슨 백신이 승인되는 즉시 최대한 빨리 배포해 코로나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가 오늘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존슨앤존슨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가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해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미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백신에 이어 일반인에게 접종할 수 있는 세 번째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FDA의 자문위 권고를 조만간 수용할 것으로 언론들은 예측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한 번만 접종해도 충분한 면역 효과가 생기는 점이 장점이며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 등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전체적으로 경증, 중증 예방에 66%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원을 막는 데에는 85%의 효과가 있었고 이 백신을 맞은 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효능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날 회의에서 자사 백신의 임상시험이 수행된 시점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면역 반응을 회피하기도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벨렌스키 국장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감소 추세가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벨렌스키 국장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렌스키 국장은 CDC는 지난 3일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해왔다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유행의 시작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CDC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분명히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 휴가철에 이어 지난달 코로나19 환자가 정점에 이른 이후 감염자와 입원 건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사망자도 감소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백악관이 상공회의소, 전국체조업협회, 흑인, 라티노 아시안 경제계 리더 등 재계 단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전역의 기업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하고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와 보너스를 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승인했다고 평가한 비밀 문서를 전격 해제해 공개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권자인 만큼 향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했던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 사건. 이혼 증빙 서류를 떼기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라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카슈크지가 사우디 정치체제와 왕실을 비판해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납치 살해에 연루됐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지만 사우디 왕실은 억측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역사상 최악의 은폐 사건이라고는 했지만 중동 전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규정하면서 사우디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국가정보국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슈크지의 납치나 살해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한 비밀문서를 전격 해제해 공개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외에 암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 21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의 사우디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도 본격화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카슈크지 암살과 언론인 탄압에 연루된 사우디 인사 76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카슈크지 암살에 개입한 혐의로 무하마드 알 아시리 전 사우디 정보국 부국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와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안경의 마음입니다.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발리. 와이어발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발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발리. 와이어발리.com 1360-382-1024 1360-382-1024. 우리 집 가득 향기로운 내음이 가득하네. 부엌에도 욕실에도 옷에서도. 지금 김수전기엔 LG 생활건강용품들이 가득하거든요. 김수전기 구정맞이 LG 생활용품 보너스 증정. 부드러운 칫솔모 4불99부터 칫솔 2팩을 사시면 주경치약이 보너스. 건강한 피부, 튼튼한 잇몸, 주경비누, 주경치약 각각 2불99. 보송한 피부와 향은 오래 지속되는 몬데 바디워시 4불99. 두피와 모발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샴푸와 컨디셔너가 각각 7불99부터 친환경 부엌세제 3불49부터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전문 세탁용품들이 4불99부터 새해엔 LG생활용품들로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 융자와 저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융자.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3.1절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매듭을 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더는 미루기 힘든 최우선 현안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 외교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화해의 손짓을 보낼 모처럼의 기회가 3.1절 연설입니다. 지금의 경색 국면을 거슬러 가면 우리 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적극적인 해법을 제안할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어떤 외교적 해법이든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올해 안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유엔 재판소에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주십시오. 혹여 양국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 일본 역시 미국 새 행정부의 공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적절하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 공조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에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렌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으로 국내 반일 정서가 다시 들끓는 데다 불과 일주일 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까지 개최한 만큼 민족의 아픔과 독립의지를 되새기는 3.1절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물꼬를 완전히 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오는 3.1절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1,4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확산했던 만큼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방역 우려 속에도 서울 도심에 수만 명이 모였던 지난해 광복절 집회. 무려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차 감염 유행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3.1절을 앞두고 여러 단체가 또다시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들은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1,400명 가까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600명 정도 규모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3.1절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된 범국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서 국가 혼란 사태를 싹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삼기를 원합니다. 방역 지침을 악용해 소규모 인원으로 나눠 여러 장소에 분산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 신고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한 157곳에서 9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는데 금지 통고를 받은 두 곳을 제외해도 인원을 모두 합치면 1,400명이 넘습니다. 서울 지역의 3.1절 당일 신고된 집회는
최소 1,500건. 경찰은 이 가운데 단체 13곳이 신고한 102건은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인원이 10명을 넘거나 지자체가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이탄 대응을 할 거고 그 신고된 인원을 추가해가지고 집회를 개최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경찰은 법과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집회 금지 처분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처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발 대유행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원칙,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그 준법 정신들이나 도덕성들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이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야당에서 사실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의혹과의 관계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뺐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에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2021년 전기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썬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주시면 썬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베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 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의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 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될까? 어,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가 거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이 6피스가 2불 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3782-8600 3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등락에 연동해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69.64포인트 1.5% 하락한 39,32.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8.19포인트 0.48% 내린 3,811.15의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91포인트 0.56% 상승한 13,192.3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8%가량 내렸습니다. S&P 500지수는 약 2.5%, 나스닥은 4.9%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 금리 동향과 주요 경제지표, 부양책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1.5%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오르면서 증시의 불안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날도 주요 지수는 미 금리 흐름에 연동하며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일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인 3.5% 이상 급락했던 나스닥은 이날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 등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급락하는 등 경기 민감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습니다.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안정적이었던 점이 금리 상승세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날 업종 결론은 에너지가 2.3% 내리며 부진했고 금융주도 1.97%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최근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과 산유량 증가 가능성 등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3 급락한 $61.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월 월간으로 약 18% 급등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국채금리 동향과 다음 주 산유국 회동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60대 중반을 회복하는 등 최근 큰 폭 오르면서 레벨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와 이상 한파로 인한 미국의 원유 생산 차질 등이 유가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벨이 높아진 만큼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성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달러가 강세인 점도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초 90선 부근이던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이날 91선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 강세는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오PEC 플러스가 4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것이란 전망도 유가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리스를 겪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에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두 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알레르기 반응 사례 한 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임상시험에 참가한 의료인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례에 대해 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과 남아공에서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약물이나 음식에 몸이 과민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2월 26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에도 산타나 강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내내 강풍주의보와 경보 등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산간지대에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 저녁부터 다시 모레 오후까지 강풍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에도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도 역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풍속 2-30마일 정도의 바람이 불겠고 최고 풍속은 45마일대에 달하겠습니다. 엔텔로 밸리 지역은 오늘 자정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풍속 20에서 35마일 사이 최고 풍속 5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도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최고 풍속 60마일대, 평균 풍속 25에서 35마일대 바람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처럼 맑고 포근한 날씨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비와 함께 낮 기온도 조금 떨어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50도, 해안 지역 68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